안녕하세요. 요기어트 쇼쿠도입니다. 저는 지금 슬리핑버스 타는 곳에 나와 있는데 제가 베트남에 사는 사촌 동생한테 부탁해서 예약을 했거든요. 그런데 사무실이 두 군데가 있나 봐요. 그랩을 이용해서 저 앞에 내렸는데 여기가 다른 오피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빨리 가서 확인을 하고 탑승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손님들 엄청 많고요. 전부 다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봐요. 여기가 오피스인 것 같은데요. 들어가서 티켓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. 바우처 확인하고 표 받았습니다. 여기 간이 의자 이렇게 접이 있는데요. 가지고 와서 그냥 앉으면 돼요. 여기 버스에 지금 뭐 막 고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 짐 실었던 거를 다시 다 빼고 난리가 났습니다. 설마 이 버스가 저희가 타는 버스는 아니겠죠? 불안해요. 고치더라도 불안해요. 안전하게 가고 싶다. 제발. 이 앞에 버스는 10시 반 출발 버스인데 지금 11시 정도 되어 가거든요. 근데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. 버스에 오를 때 신발을 벗고요. 직원이 이렇게 비닐 주면 이렇게 신발을 비닐에 넣고 갑니다. 저희는 맨 앞자리네요. 맨 앞자리 아래 위. 저희 아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가요,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이 자리 하나에 두 명씩 갑니다. 그래서 보면 물하고 간식이 2인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USB 충전하는 것도 다 있고요. 창 쪽으로 이제 에어컨이 지금이 좀 굉장히 센 편인데 에어컨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햇볕이나 이런 걸 가릴 수가 있어요. 저는 다 올려놓고 가야죠. 그리고 뒤쪽에 이거는 조명인 것 같은데요. 조명을 어떻게 켜는지. 오! 터치로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. 멋있다. 우리 집에 이런 거 없는데. 두 명이서 잘 수 있는 사이즈다 보니까 베개 두 개에 이불이 있고요. 이불은 하나인 것 같아요. 여름 차려둔 비슷한 그런 거고요.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차량처럼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이게 올라가는 건가? 제가 한 손으로 해서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커튼을 여기는 이제 복도 쪽이에요. 사람들한테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닫고 자면 됩니다. 지금은 좀 걷어놓을게요. 와, 저희 버스 출발했습니다.
문하고 내려. 제일 중요한 돈 가방을 두고 내릴 뻔했어요. 여행 망할 뻔했죠. 그죠? 네. 好久没来了。